가끔가다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뭔가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유발하죠. 무언자들이 운동하는 그 패턴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일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정시훈입니다. 여러분, 빅뱅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 처음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만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빅뱅이랑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 별이 어떻게 생겼나. 한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된 강연자는 바로 그 우주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제 강연 주제는 최초의 별들을 찾아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윤성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빅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빅뱅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빅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크게 터졌다. 크게 터졌다. 그렇죠. 뭐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크다는 네, 과거에는 아주 네. 작고 조밀하고 네네. 온도가 높은 그런 상태에서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 크다는 빅하고 우리 영어에서 빵빵 할 때 하는 그 뱅하고. 네, 그렇죠. 아, 예. 네. 진짜로 빅뱅이었군요. 네, 오늘 강연 주제가 최초의 별을 찾아서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빅뱅 이후에 생겨난 최초의 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빅뱅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별을 어떻게 찾는가. 네. 그리고 그 별을 찾는 게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네네. 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초의 별에 대한 이야기, 윤성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빅뱅이 처음 발생하고 나서 우주가 처음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먼저 갖고 온 슬라이드가 저 괴상하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저게 뭘 것 같아요? 예, 감이 안 오시죠, 당연히. 예, 대학생들도 저런 방정식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방정식이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장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방정식을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이 저거를 이해하시라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셔서 현대 미술을 감상하시듯이 그냥 미술 감상하시듯이 하시라고 갖고 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현대 미술이다. 그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어떤 그림을 보면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죠? 자,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저 방정식하고 뭉크의 아주 이제 소름 끼치게 놀라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은 일부러 이것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끼시라고. 왜냐하면 문크의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 탁 보시기에 끔찍하시죠. 여러분 어릴 때 생각도 나시고 수학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가 그런 생각도 하실 테고요.
아인슈타인이 느낀 느낌도 똑같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그림의 메시지가 정말로 끔찍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발견은 뭐냐 하면 이 방정식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주는 멸망했다 아니면 우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 시절만 하더라도 최초의 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시작이 있다, 시간의 시작이 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의 시작이 있고 별이 가장 먼저 태어났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가, 우주의 상태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주가 과거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안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주가 전혀 안정하지 않고 이미 멸망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결국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우주가 지금 어느 과거의 어떤 순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작은 한 점으로 서로 중력으로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겨서 한 점으로 붕괴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이 방정식이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이 방정식이 우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붙인 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람다라는 하나의 식을 하나 더 더해가지고 우주가 팽창도 하지 못하고 수축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제 우주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지구에서부터 밖에 있는 모든 은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과거로 소급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주가 한 점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허블의 발견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우주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시간의 시작이 있었고 어느 작은 한 지점에서부터 급격스럽게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우주가 처음 생성되고 나서의 직후의 모습이에요. 그 후에는 마치 뜨거운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조밀한 공간에 밀도가 높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뜨거운 기체 덩어리가 갑자기 팽창을 해서 천천히 식어가는 모습을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방 안에서 기체가 뜨겁게 모여있던 기체가 팽창을 했다. 그러면 그냥 기체로 팽창을 하겠죠.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덩어리들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덩어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덩어리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주는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그 옛날에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완벽한 질서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정확한 기계 마치 우주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정다면체들 그것들이 이데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미의 기준을 따질 때 항상 뭐 왼쪽, 오른쪽 그것이 항상 똑같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눈이 짝짝이가 아니고 뭐 왼팔의 길이, 오른팔의 길이가 똑같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보더라도 결코 대칭이 아니죠. 심장은 왼쪽에만 있고 폐의 숫자도 오른쪽과 왼쪽이 또 다르고요. 그런 비대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우주에 비대칭적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두고 있는 힘은 우리가 잘 아는 전자기력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는데 음극과 양극이 서로 작용을 하면 서로 잡아당기죠. 근데 양극과 양극이 서로 작용을 하면 서로 밀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대칭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인 힘이 서로 완벽하게 상쇄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기력이 내 몸 안에서 완벽하게 상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우주의 사정은 아주 다릅니다. 저 우주를 저런 식으로 만드는 힘은 뭐냐 하면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중력은 밀치는 힘, 당기는 힘, 이런 대칭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서로 당기는 힘,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비대칭적인 힘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초기에 약간의 밀도의 차이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밀도와 여기에 있는 밀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여기에 밀도가 조금만 많았으면 중력이 거기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쪽에 있는 밀도가 조금만 높으면 또 중력이 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오늘날 부자들이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저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우주에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엔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비대칭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은 두 개의 은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 오른쪽에 위와 아래를 가르는 저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주 날씨가 맑은 날에 하늘을 보시면 은하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은하수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경기도 어떤 캠핑장 같은 데만 가셔도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저런 은하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 30억 년 뒤에 우리의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예측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밤하늘을 보면 위아래를 가르는 은하수만 보여요. 근데 30억 년 뒤에는 안드로메다 다 아시죠?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저렇게 장관으로 보일 예정이에요. 아쉽게도 우리는 저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저것이 우리한테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우주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력 때문에 그리고 밀도의 요동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신 그림에서 처음에는 아주 모든 것이 등방적인 기체였는데 도대체 왜 그런 비대칭적인 힘이 작용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약간의 밀도의 요동이 존재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죠. 사실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20세기에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양자역학을 발견을 합니다. 양자역학의 발견은 뭐냐 하면 물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5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루크레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과학의 어떤 과학관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놀랍도록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사물은 일탈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사회 규범에 따라서만 행동을 한다면 그냥 평소에 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옛날에도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현재에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에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밖에 자라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뭔가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유발하죠.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이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냐 하면 거기에 기체들이 초기 우주에서 모든 다른 원자들을 그런 모든 원자들이 운동하는 그 패턴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일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탈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건 소위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요. 우주 초기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현대 과학기술로 발견한 관측 결과입니다. 근데 저 빨간색, 파란색 저 차이가 온도로 따지면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저 차이가 우리 우주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를 시대의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차이가 만일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어쩌면 태양계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고 최초의 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별들이 진화하면서 또 폭발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많은 중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우주가 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태양하고 먼 과거에 있었던 별하고 성질이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태양은 주로는 수소 그리고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2% 정도가 수소와 헬륨이 아닌 중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2%의 차이가 마치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 차이가 2%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별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요. 근데 먼 과거로 갈 때는 중원소가 2%도 존재하지 않고 아예 중원소가 없는 별이 존재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있은 직후에는 철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고 뭐 질소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별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별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마치 바다, 여러분 모래 아시죠? 하늘의 별이 마치 바다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은데 그 삽 하나 들고 가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서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최초의 별의 색깔은 파란색인데 오늘날, 그러니까 최초의 그 어떤 바닷가에 가장 먼저 생긴 모래 알갱이의 색깔은 파란색인데 그 후에 생긴 모래 알갱이들의 색깔은 뭐 노란색이다. 삽질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모래 알갱이 찾는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시죠? 최초의 별들을 찾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과학자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그림은 뭐냐 하면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8개의 다른 그 거울로 구성이 된 직경이 한 25m가 된 세계 최대의 구경의 망원경인데 한 2018년, 2019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기 때문에 우주의 탄생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탐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별들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저 망원경을 가지고 포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아마 그런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천문학에 있어서 성배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성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판타지일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일 수도 있고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성배인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판타지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최초의 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운이 좋다면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별이 탄생한 그 최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이 아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초의 별을 찾아서 빅뱅과 함께 이루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일단 먼저 너무나 호기심 어린 눈을 하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방청객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초의 별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최초의 별만 따로 어딘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뭐 중원성과 모두 붙어갖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 최초의 별에서부터 파생된 거 아닙니까? 모든 별들이. 그런데 그 조각 하나는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 없이 어디 고유에 그게 있으리라고 내 머리는 생각이 안 돼서 그걸 어떻게 찾으며 또 2018년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최초의 그 빅뱅의 순간을 포착한다라는 건 도저히 상상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떻게 포착을 근데 시차가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시간 여행처럼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어요. 최초의 별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별이 우리 은하에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가까운 곳에도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별은 한 수백만 년 살다가 죽지만 어떤 별은 138억 년 동안 계속 살아있는 별도 있거든요. 그런 별을 우리 은하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스펙트럼 그 예를 들면 이제 프리즘을 빛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뉘죠. 태양 같은 데다가 프리즘을 갖다 대면요. 거기에 많은 선들이 보입니다. 까만색 선들이 보이는데 그 선들이 뭐냐 하면 철, 뭐 마그네슘 이런 중원소들이 만들어내는 선들이에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들이 빽빽하게 보여요. 근데 최초의 별들의 경우에는 빅뱅 이후에 바로 만들어진 별이기 때문에 철, 마그네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을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아무런 선이 보이지 않고 오직 수소와 헬륨만 보인다. 그러면 그것이 최초의 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아주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아주 멀리 본다는 얘기는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폭발한 빛은 138억 년 광년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한테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의 별을 직접적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주의 가장자리라고 부르는 제일 끝트리에 있는 별들이 나이가 제일 많을 가능성들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네. 사실은 우리가 젊은 우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나이가 많은 별은 사실은 우리 은하를 보셔야 돼요. 네, 네.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네. 나이가 많은 별일 가능성이 많고요. 멀리 보면 볼수록 사실은 우주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된 그 지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젊은 별들은 멀리에 있는 거죠. 형태는 젊으나 네. 실제로 그로부터 지난 시간은 굉장히 오래돼. 네, 물론이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의 개념까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 헬륨 이런 걸로 시작이 돼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합쳐져가지고 다른 원소가 나오고 다른 원소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흔히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별의 부스러기가 인간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까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물질, 네네.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을 제외한 사실 네. 헬륨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원소들은 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혹시 예. 그 여기 좀 더해서 하는 네. 질문인데요. 어디서 그 원소가 들고 있는 그 우주의 어떤 뭐 소행성이나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건 혹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 소행성이 중요한 이유는 네. 소행성은 그 원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소행성은 많은 유기분자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소들은 그냥 그 원자들끼리의 결합이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는 사실은 원자들이 만들어지고요.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그 주변에서 원자들이 서로 들러붙는 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소행성이 되고 해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소행성과 해성에는 많은 물분자들 그리고 유기분자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것이 또 지구하고 충돌을 하면 생명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구하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인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빅뱅이 있고 나서 거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됐던 강연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철 교수님께 빅뱅 직후 탄생한 최초의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빅뱅부터 현재까지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빅뱅부터 지금까지의 나이를 추산을 해보면 한 138억 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8억 년, 상상조차 안 되는 엄청난 억겁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활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우주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천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